네, 안녕하세요. 다육이농장 이화랜드입니다. 드디어 26번 앙코르 10종 모듬 세트 소개합니다. 야는 누구야? 예, 넘버원 이라는 아이이고, 가격이 꽤 비쌌던 아이, 지금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만 원대 정도 하는데, 자, 오늘은 제가 이번 영상은 요렇게 10종 준비했습니다. 이제 앙코르 10, 자, 사진 찍으시어요? 사진 찍을 때는 내가 볼륨 버튼 높이고 소리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버튼과 온오프 핸드폰을 껐다 키는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이 사진이 어디로 가요? 내 사진첩 갤러리에 갑니다. 자, 앙코르 10종 모듬 세트 이거 어머 60%야. 쉿. 왜냐면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할인을 해서 구독자님께 소개를 하냐면 제가 밭을 만드는데 맞아요. 물량을 조금 빼야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께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앙코르는 요 아이가 앙코르예요. 제가 분갈이에서 조금만 키웠더니 환엽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아주 좋아요. 끝내줍니다. 키워도 좋고 굳혀도 좋고 앙코르입니다. 현재 우리 매장에서는 예, 12,000원에 판매합니다. 그리고 봉황철화. 봉황은 속 입장이 보이지 않는 걸 봉황철화라 하는데 요 아이는 봉황 그 중에서 철화로 엮여진 아이. 자, 봉황철화는 현재 우리 매장에서 3만 원에 팝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그 할인도 얼마 안 되는구만. 그렇게 자, 그러면 그린 말이야 금. 금무지예요. 금무지. 금 아니에요. 금에서 나온 무지. 그린 말이야. 어머 12cm 분이 넘쳐요? 아, 그래요? 요 아이는 현재 우리 매장에서 3만 원 파는 아이. 거 봐요. 그러면 계산해봐요. 얼마 나왔어요? 6만 원. 쟤까지 3개만 했는데 7만 2천 원 나왔죠? 돈 얼마네요? 아이고 세상에. 어머 세상에. 13만 원짜리 짝대기 그 5만 원? 그러나 구독자님께 겹치지 않을 만한 아이들로 제가 모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봉황까지 했고 그다음에 라이프티그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를 참 좋아합니다. 베란다에서 빛이 조금 덜하거나 조금 통풍이 덜 돼도 묵묵히 이쁘게 이렇게 군생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아이고 그러면 외도 아니고 군생이잖아요. 제가 군생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 라이프티그라까지 봤죠? 그다음에 샤포떼는 아이고 기가 막히게 이뻐요. 그죠? 요 아이도 제가 적심해서 만든 아이이고 샤포테 군생으로 갑니다. 조금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더큰건 없어요. 조금 더 작을 수 있습니다. 9cm 포트에 조금 더 작을 수 있는데 이 아이도 10개 5만 원이면 5천 원 꼴이에요. 아이고 군생 5천 원이 어딨어요? 맞잖아요. 군생은 다만원 이상이잖아요. 아이고 그럼 나도 알죠. 자, 그다음에 원종 미니마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쁜 애기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이쁘냐? 굳히면 됩니다. 자, 하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묵은 아이는 분갈이 시에 하엽 정리를 좀 잘하셔야 돼요. 다 분리해놓고 묵은 아이는 분리가 잘 됩니다. 내가 안 해줘요. 네, 이 아이는 원종 미니마. 비싸지 않은 아이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아이들은 다만 원대 정도 하는 아이. 5개면 5만 원. 오늘은 10개. 자, 요 아이는 젤리아트입니다. 자, 젤리아트는 맞아요. 정말 굳혀보세요. 군생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외두짜리를 적심해서 1년 동안 군생을 만들어서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젤리아트는 군생입니다. 현재 우리 매장에서 만 원에 판매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시그린. 요 아이는 만 원까지는 안 가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품종이고, 뽀얀 백분이 있고, 엽성 한번 보시고, 그리고 두께 한번 보시고, 층수 한번 보시면, 이야, 이 정도는 진짜, 그죠? 굳혀도 예뻐요. 자, 아이시그린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소개했던 넘버원. 자, 그린 색상에 어쩌면 속이
입장만 단팥죽 색깔일까요? 그래요, 그래요. 아유, 세상에. 자, 이렇게 넘버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임영웅. 마지막. 유럽 청금장인데요. 구독자님들, 요 아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다육이가 맞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 지금 검정색 점점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포인트예요. 어느 분이 이제 저한테 물으러 오셨어요. 이 검정 색깔이 혹시 병이냐? 유럽 청금장의 포인트예요. 자, 뽀얀 백분의 검정색 라인이 점점 진해져서 조금만 굳혀 보시면 정말 예쁩니다. 유럽 청금장은 그닥 비싸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제가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자, 앙코르 26번, 앙코르 10종 모듬 세트. 자, 요거는 10개니까 하나에 5천원 꼴입니다. 자,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겹쳐지는 거 있어요? 그 정도 한두 개 겹쳐져도 그래도 득템입니다. 왜? 가격이 저렴하니까. 자, 14만원짜리가 정확히는 64% 할인입니다. 거기에 제가 쑥쑥이 2kg 드립니다. 무료 택배 해드립니다. 5만 원이니까 무료 택배 합니다. 자, 그리고 쑥쑥이는 이런 재료들을 10가지 이상의 재료와 살균, 살충, 질석, 무름까지 한꺼번에 넣었어요. 그래서 포장을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이게 나여요. 이게 나여요. 자, 초보맘님들 집중하십시오. 왜 다육이를 잘 샀던 혹은 저렴하게 샀던 혹은 비싸게 샀던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건 흙이에요. 흙이 좋아야 다육이를 어떻게 키운다? 흙이 좋아야 다육이를. 자, 우리 구독자님 다육이. 예, 찾아가지 않은 다육이. 이렇게 멋지게 키울 수 있는 건 바로 쑥쑥이 덕분이다.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쑥쑥이를 강조하는 건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요 정도는 맛보기이고 쑥쑥이 영상 9분짜리 같이 이어갈게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난난난난난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석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이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토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림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떡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로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대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저처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 1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